일요일엔 어디가요? 인기가요. 생방송 SBS 인기가요. 민혁씨, 다은씨, 저 오늘 어때요? 평소랑 똑같이 잘생겼는데요? 왜요? 아니, 뭔가 좀 라떼 같고 좀 부드러워 보이고 그렇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 보여야 되는데. 사실 자세히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우리 지현씨가 심지어 부드럽기만 한 게 아니라 부드러우면서 강단 있고 그러면서 세련돼 보이고 그러면서 와우. 섹시하고 다예요, 다예요. 마치 이번 주 인기가요 라인업처럼 다양한 매력이 공존한달까? 그런 의미에서 민팀장에 이어 인가 팀코드인 저, 제실장이 우리 MC들도 다양한 매력이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의상 컨셉을 벨벳으로 준비해봤는데요. 굿굿. 또 요즘 엄청 유행이기도 한데요. 최신 인기가요도 바로 소개해봅시다. 섹시함의 정의를 새롭게 내린다. 매력부자 갓세븐이 컴백하고요. 인간 활색조는 이분이죠, 현아씨와 던씨의 컬러풀한 솔로 스테이지, 스윙 넘치는 스타일로 솔로 데뷔 이진혁, 그립고 그립고 그리웠던 빅톤까지 신곡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와우. 그리고 Handsome and Dark and Chic and Sexy까지 다 아는 몬스타엑스와 위너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리모컨 꽉 잡으셨으면 이번 주 1위 후보 확인해볼까요? 보여주세요. 인기가요 사전투표는 모바일 앱 아지톡에서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동키즈의 요청 피버 때문에 무대가 불러가기 직전이에요. 그럼 빨리 불러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송혜 씨의 감성 발라드부터 듣고 갈게요. 뮤직 스타트! 이상하다. 꽃 향기 안 나요? 아무리 제가 꽃처럼 예뻐도 그렇지 사람한테 어떻게 꽃 향기가 안 나요? 나요. 저 말하는 거 아닌가요? 재현꽃이 피었습니다. 꽃 맞긴 맞는데 갑자기요? 좀 갑작스럽긴 한데요. 재현이는 다음 팀 무대들을 살짝 두고 왔는데 이렇게 머리에 꽃이 피어버렸네요. 아하, 화려하고 강렬한 플라워 샤워 현아씨의 컴백 무대를 미리 본 거군요. 딩동댕.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운 꽃청춘 던씨의 솔로 데뷔 무대와 꽃보다 아름다운 꽃미모 보이즈 빅톤의 컴백 무대도요. 야, 그야말로 꽃보다 인간해요. 그럼 먼저 영지씨의 향기나는 로맨틱 스테이지로 떠나볼까요? 뮤직 스타트! 지금 전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화요? 팔라라로! 팔라라로! 팔라라라라라라! 이거 전화 소리 아닌가요? 몬스타엑스 팔로우 중독 현상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셨네요, 재현씨. 심각하긴 한 것 같은데, 재현씨. 팔로우 좀 그만 들어요. 그게 뭔데요? 네? 팔로우 그만 듣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그거 어떻게 하지? 다행히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몬스타엑스 무대 보면서 아예 그냥 푹 빠져버리는 거죠. 굿 아이디어. 팔로우 못지않은 중독성 강력한 무대들도 함께 보면 좋겠네요. I like that. 한번 보면 중독돼. 이진혁 씨의 솔로 무대. 가을에 딱인 엠플라잉의 뉴송, 그리고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이 무대. 영원히 듣고 싶은 위너의 써써까지. 그럼 첫 번째 빌런 이진혁 씨부터 뮤직 나은 씨 같은 경우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어서 이름이 여러 개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엔 또 여주다로 불리고 있거든요. 저 즐겨보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선언한다. 앞으로 나한테 여자는 여주다. 이야. 이렇게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을 부를 때 기분이 어떠세요? 네,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우리 팬들 파인애플이 불러주면 너무 좋고요. 너무 행복해요. 역시 프로 아이돌이에요. 나은씨 말처럼 갓세븐 또한 갓세븐의 이름을 불러주는 팬들을 위한 컴백 무대를 준비했죠.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섹시함에 전세계 팬심이 들썩들썩하고 있으니까 같이 불러볼까요? 갓세븐 뮤직 스타트!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다음 주 일요일에도 어디 가요? 다 같이 인기가요!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